자, 오늘 이제 할로윈 이벤트 드디어 월모 2부가 시작됐죠. 오늘 월모 2부랑 또 다른 게 뭐냐? 올 클라이언트가 새로 나왔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월모 2부 이벤트는 좀 이따가 하고, 일단 먼저 클라이언트라든가 패치 뭐가 됐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클라이언트 바뀐 거에 대해서 우리 마도카를 한번 뒤져볼게요. 사람들 의견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클라이언트 패치하고 바뀐 점이 있다면은, 첫 번째, 언팩을 이제 못 씁니다. 두 번째, 메모리가 정말 이번에 좀 많이 먹는다 하더라고요. 또 좀 이번 패치 왜 한 거예요? 전 버전보다 불편해진 거밖에 없는데, 일단은 약간 불만사 일단 불만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직 뭐 자, 언팩 막았어요. 제가 방금 말한 거 있죠. 여기 이분께서 언팩 막았다는 걸 직접 인증하셨고요. 그리고 근데 대신에 그 쿠커 마비노기 쿠커랑 그 음식 그거랑 이제 염도는 다 잘 된다고 하네요. 자, 염도 쿠커 같은 프로그램은 게임 내 파일을 변조시키는 게 아닌 그냥 컴퓨터에서 보이는 걸 읽어오는 프로그램일 뿐이에요. 자, 매크로 프로그램이라고 안 하죠. 안 막혔다고 하고요. 염도는 잘 돌아간다. 다행히 우리 마비노기 염질은 너무 중요하니까 염도는 안 막혔다는 게 그나마 희소식이고요. 계단 현상이 나아진 기분이라고요? 계단 현상이? 오, 잠깐만요. 어디 뭐 나아진 거 있나? 제가 같이 볼까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계단 현상이 나아졌다는 지금 저 의견이 나오셔가지고, 아, 위에 게 패치 전이고요. 아래 게 패치 후인데 뒤통수 쪽. 진짜 뒤통수 쪽이 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보시면은, 자, 두 개 다시 보여드릴게요. 안티벨리어싱을 좀 했나봐요. 뒤통수 지금 머리 쪽을 보시면 여기가 되게 까끌까끌한데 여기선 굉장히 좀 흐려졌죠. 약간 그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스크린샷을 봤을 때는 약간 명암도 좀 짙어진 것 같거든요. 날개 쪽 이 황금색 쪽 보이시죠? 이 끝쪽을 보시면은 위에 거는 황금색이 좀 약간 옅은데 아래 건 좀 진해졌죠. 약간 명암도 짙어진 건가? 라는 느낌은 좀 들고 있고요. 이 와중에 이 캐릭터 이쁘다. 아, 해외 쪽에서 지금 난리던데. 해외 쪽 지금 완전 뉴질랜드 유저랑 완전 해외에 계신 분들이 패치 지금 너무 불편하다고, 한번 패치하는데 뭐 10시간 이렇게 걸린다고 하시는데 지금 설치할 때 너무 오래 걸린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램 16기가에다가 i7 8700짜리 분이신데 튕기신다고요? 그럼 나도 문제인데. 자, 여기 마비노기 메모리 사용률이 엄청 늘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지금 32비트 램 4기가 똥컴 쓰고 있는 사서분이라고 쓰셨는데 원래 그전까지는 70% 정도였는데 이번 패치 이후에 접속하면 90%가 넘다가 마비가 강제 종료된다. 사양이 높아졌나봐. 재설치를 했더니 그래픽카드 기능 지원이 안된다면서 실행이 안된다고? 자, 재설치하고 나서 실행을 했더니 그래픽카드 지원하는 기능이 안된다면서 실행이 안되는데 해결방법이 있나요? 맙소사. 자, 해결방법, 최신 버전 그래픽카드를 깔고 재부팅하고 접속하니까 된다. 네, 그래픽카드 최신 버전 업데이트 하시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 이번에 클라이언트 바뀐 걸 좀 알아봤는데요. 지금 마도카를 둘러보고 지금 조사해본 결과, 나온 결과들이 일단 장점은 안티벨리어싱, 그러니까 지금 약간 계단 현상이 좀 약간 많이 부드러워졌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언팩이 막혔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자, 단점으로는 좀 많습니다. 아직까지 단점이 많아요. 지금 튕긴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그래픽카드 문제도 있고요. 뭐 그래픽카드는 근데 저감 되고요. 이번에 언팩 막혔고 다행히 염색 도움이랑 마비노기 쿠커는 안 막혔다고 하네요. 자, 히루비님, 계단 현상이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자, 히루비님, 이게 가장 좋은 건 왼쪽 게 계단 현상 안티벨리어싱이 안 켜진 거고요. 오른쪽 게 켜진 겁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지죠. 지금 차이 보이시죠? 즉 모서리 가장자리마다 이렇게 계단처럼 각져 있는 게 바로 안티벨리어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계단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게 이번에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오른쪽 거 보시면 굉장히 뽀샤시하고 부드러워지고 한층 예뻐졌죠. 오케이, 자, 일단 이게 바로 클라이언트 이번에 바뀐 거고요. 이번에, 자, 이제 그럼 월모 2부 이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